꼬맹이를 늘 잠자기 직전에 잠잘 때는 머리 위에도 놓고 자고 네. 주머니에 이제 겨울 같은 데도 주머니 넣고 항상 만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얘를 만질 때마다 이게 머리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나한테 계속 주니까 네. 그게 어떤 물질이 없고 이렇게 그렇다면 아마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네. 그냥 평평하게 갔을 텐데요. 작가님 이제 그 독서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아침형 인간하고 사실 독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별개의 활동인 거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책 안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가님이 이제 좀 독서에 빠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낭독을 하면서 네. 이제 독서를 더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네. 책을 많이 읽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책을 읽으려고 하면 내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가 책을 막 예전에는 책을 읽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긴 시간 동안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고 책을 읽다 보면은 그 다음이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네. 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왜 그런 걸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늘 저는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저녁에 잠잘 때 설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설레서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진짜 막 그 가슴 속에서 막 두근두근 할 정도로 네.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빨리 내일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인생은 매일같이 저는 이제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네. 살거든요. 그래서 책 때문에 제가 모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혹시 그럼 뭐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작가님에게 큰 영향을 준 책 어떤 거 있을까요? 영향을 준 거는 제가 네. 이제 50년 동안 소비자의 삶을 살았고요. 네. 늘 뭐 누가 하는 거 책도 누가 쓴 책만 본 거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게 제가 먼저 이렇게 한 게 없고 네. 늘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보면서 부의 추월차선을 읽었을 때 네. 생산자란 말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나는 50년 동안 살면서 생산자라는 말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네. 생산자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래? 나는 50년 동안 늘 소비만 하고 살았네? 이제부터는 생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읽고 바로 그냥 책 덮어버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나 그랬거든요. 네. 증권 그 거래소에 갔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거를 주식하면 다 패가망신하는 줄 알았고 네, 네. 다 뭐 집안 말아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주식을 하나라도 사서 내가 생산자가 돼보아야 되겠다. 경영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네. 그걸로 하나라도 배당이라도 받아보고 그러면 기분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식 계정을 그때 가장 먼저 텄던 것 같아요. 금요일 막 마감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막 네. 뛰어가가지고 땀 흘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갑자기 막 부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주식 계정을 투고 부자가 된 것 같아서 그때부터 네. 이제 월급 타면 그거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실천하는 독서. 네, 그쵸? 맞아요. 네. 네. 작가님이 말씀하신 실천하는 독서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실천하는 독서가 저는 책에서 이제 좋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게 생각나네요. 그 시크릿 책을 읽었을 때 그 마법의 돌이 있었어요. 네. 그 마법의 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소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마법의 돌을 아무 데서나 가서 이렇게 주워와 갖고 하면 스토리가 없잖아요. 네. 그 작은 돌 하나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야만 그런 마법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네. 돌멩이 주스를 갔는데요.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남한산성 꼭대기까지 올라갔고요. 네. 그런데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책에 보면 막 강가에 가서 찾아야 된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바다로 가서 못 찾아서요. 결국에는 어디 그 버스 그 차를 남편하고 차를 가다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정말 이제 강가에 가서 네. 그 돌을 하나 찾아온 거예요. 와. 제가 그거를 거의 한 6개월을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네.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릴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게 정말 실행을 하니까 정말 감사함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실천하는 독서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처음에 이제 그런 돌멩이 주워 가지고 네. 다니면서 네. 이게 3일 걸려 가지고 하나를 주워 갖고 왔어요. 네. 그거를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제 또 이게 긍정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긍정의 메시지가 나오고 나는 우주다라는 메시지 나오잖아요. 우주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 이게 필사를 하기도 해요. 아침에 필사를 하기도 하고 필사를 하고 나면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계속 실천하면서 뭔가 있으면 바로 저는 이제 실행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 자신이 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듯이 성장한다는 거를 느껴져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삶이 되는 것 같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을 막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가슴속으로 느끼고 네. 네, 그래서 성장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성장은 결국은 성공이다. 지금 50이 넘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제보다는 더 계속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는 곧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그 돌멩이 이제 한 6개월 동안 갖고 다녔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 이제 6개월 동안 돌멩이 갖고 다니면서 뭐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삶의 외형적인 변화든지 어떤 생각으로 좀 엄청 많이 변했죠. 네. 돌멩이를 늘 잠자기 직전에 잠잘 때는 머리 위에도 놓고 자고 네. 주머니에 이제 겨울 같은 데도 주머니 넣고 항상 만지고 다니고 네. 그러면서 얘를 만질 때마다 이게 머리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나한테 계속 주니까 네. 그게 어떤 물질이 없고 이렇게 그렇다면 아마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네. 그냥 평평하게 갔을 텐데요. 네. 그게 이게 뭔가 하나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네. 그 뭐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돌이잖아요. 이게 육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나도 소중한 존재로 네. 변해가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뭔가 자꾸 변해가고 네. 삶도 변하고 하루하루 일상생활 자체가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50년 이상 55년 이상 나를 찾지 않고 네.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가장 많이 찾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됐던 그 시간인 것 같아요. 6개월 정도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돌멩이 하나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뿐인데 그런 많은 변화가 생겼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진짜. 저는 근데 시크릿에서 그 돌멩이 이게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걸 실제 해보신 분은 저는 처음이에요. 3일 걸렸다니까요. 네, 그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야. 그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실천 독서 습관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네. 그 해야 하는 7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던데 어떤 건가요? 그 7가지는? 저는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출발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을 네. 제가 정했고요. 일어나야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일어나지 않고는 뭐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아침 시간에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네. 한 번도 그거를 정말 안 지킨 적이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안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나와의 약속이라서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어난 거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나하고 약속을 지켰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명상도 제가 했어요. 명상도 감사함에 대한 명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렇게 잠자는 동안 우리 그 입속에는 나쁜 균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면 화장실에 쇽 달려가서 양치질을 가장 먼저 합니다. 제가 양치질을 먼저 하고 나면 밤새 어떤 그 나쁜 기운들이 다 없어지고 몸이 엄청 가벼워지는 거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루틴을 잡아서 실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그 학원 같은 거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매일 성장한다. 이런 그 성장이라는 그런 거를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필사도 제가 이제 필사 노트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필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변화되고 내 마음에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독서는 정말 보약과도 같은 거예요. 마음 영양제라고 해요, 제가.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는 내가 마음의 영양제를 먹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마음 영양제를 먹기도 하지만 하루 동안 아침에 독서하면 하루 종일 그 기운으로 에너지가 도는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항상. 그러면 하루 동안 그걸로 인해 갖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출근하기 전에는 항상 이 다섯 가지를 지키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는 그 전철에서 저 대학교 다녀요. 전철 대학이요. 그래서 전철에서는 늘 책을 읽었고요.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도 제가 1시간 반 동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3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는 다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오늘에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 그 유튜브에 이렇게 촬영하는 거 자체도 제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늘 살던 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이런 기회는 절대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순간도 행복합니다.